중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신고 집회. 경찰이 길을 막고 있어서 못 가는 건데 왜 미신고 집회입니까? 경찰이 지금 못 가게 하고 있잖아요, 행진 코스로. 그런데 왜 미신고 집회가 왜? 왜? 경비과장이 주수님, 이 듀얼백 얼마 주고 사셨어요? 300만 원이요?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이거 김영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이쪽에 여러분들, 이게 바로 그 300만 원. 호르드 라이팅! 택시기사분이 당신아! 여러분들, 행진 중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신고 집회, 신속조사항 준수 아니반 등. 왜, 뭐 때문에 자진해서 하는 겁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게 아니라 경찰이 길을 막고 있잖아요. 경찰이 길을 막고 있어서 못 가는 건데 왜 미신고 집회입니까? 경찰이 지금 못 가게 하고 있잖아요, 행진 코스로. 그런데 왜 미신고 집회가 왜? 왜? 아니, 왜 행진을 막냐고, 행진을. 자기들이 행진을 막아놓고 여기서 집회를 한다고 그렇게 군가를 씌면 되나? 우리 행진을 지금 막고 있고서 막아놓고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외친다고, 길을 트라고 외친다고 미신고 집회라고 공갈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가자! 2열로 하세요. 2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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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열로 가. 2열로 가. 2열로 맞추세요. 컴퓨터! 천천히! 천천히! 저기 멀리 하얀 건물 보이죠? 바로 산에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저 하얀 건물이 바로 김건희가 꽈리를 틀고 있는 관저입니다. 관저. 여기에서 우리가 소리를 질리면은 예, 김건희에게도 들리겠죠? 이곳에 최소한 만 명만 오더라도 아마 김건희가 놀래서 자빠질 겁니다. 예.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한번 김건희 관저가 떠나가도록 함성 한번 예, 같이 질러봤으면 합니다, 여러분.